자, 15번 문제. 다음 중 에스프레소의 우유 거품을 1cm 이상 올려 제작하는 메뉴 알맞은 것. 1번 카페 아메리카노, 2번 카페 라떼, 3번 카푸치노, 4번 카페 마키아토. 여기서는 뭐 아메리카노는 당연히 우유가 거품이 안 올라가니까 그렇죠. 답이 아니고 그다음에 카페 라떼는 거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고 카푸치노 어때요? 우리가 앞전에 문제 풀었잖아요. 2cm.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답이 아니고 네. 그래서 답은 카페 마키아토가 정답이죠. 우유 거품을 떠서 바로 4번이 정답입니다. 네. 16번 다음 중 커피 음료에 우유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메뉴. 네, 1번 카페 라떼, 2번 라떼 마키아토, 3번 카푸치노, 4번 카페 마키아토. 1번 카페 라떼는 커피를 기준점에서 우유가 1:4 그렇죠, 또 5라고 했으니까 많이 들어갔고 라떼 마키아토 한 1:3 카푸치노는 1:2 근데 카페 마키아토는 우유 거품만 그렇기 때문에 답은 카페 마키아토가 정답이 되겠죠. 네. 17번 다음 중 커피 음료의 모양에서 이름이 붙여진 메뉴가 아닌 것. 네. 1번 카페 마키아토, 2번 카페 라떼, 3번 카푸치노, 4번 라떼 마키아토. 뭐 조금 전에도 또 문제 풀었지만 그렇죠. 그 모양에서 붙여진 대명사 카푸치노, 카페 마카다 마키아토, 라떼 마키아토. 그러나 카페 라떼는 합성이죠. 그렇죠. 커피와 카페 에스프레소와 라떼 우유. 네. 그래서 답은 2번 카페 라떼가 되겠습니다. 네. 18번 다음 중 아메리카노 제작 과정에서 연하고 또 마일드한 느낌의 맛을 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에스프레소 추출 후에 물을 빠르게 부어준다. 2번 물을 받고 에스프레소를 다른 용기에 부어서 부어준다. 3번 에스프레소를 받고 물을 천천히 부어준다. 4번 물을 받고 에스프레소를 직접 받는다. 뭐 앞에도 문제 나왔지만 그렇죠. 2번, 3번, 4번의 예시는 전부 좀 강한 느낌. 그러니까 진해지진 않아요, 그죠? 커피는 그렇죠, 그렇죠. 진해지진 않지만 우리가 직접 마실 때 느낌이 2번, 3번, 4번은 좀 진한 느낌, 임팩트가 좀 강한 느낌을 준다면 스트롱한 느낌을 그렇죠. 준다면 바로 1번이 어때요? 다 희석을 해버리니까 좀 더 맑다, 그렇죠. 좀 더 부드럽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커피하고 물하고 잘 빨리 섞였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거품이 있는 카페 라떼 제작 과정에서 우유를 붓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이번에 이제 거품 있는 라떼입니다. 1번 에스프레소와 우유를 잔에 동시에 붓는다. 2번 잔에 에스프레소를 받고 우유를 빠르게 가운데 붓는다. 3번 잔에 우유를 받고 에스프레소를 나중에 붓는다. 4번 카푸치노 만드는 방법과 동일하게 만든다. 자, 여러분이 보시면 이것이 카푸치노 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카페 라떼 잔입니다. 180, 270.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우리가 모든 커피는 기본적으로 이태리에서 하는 커피는 에스프레소 한 잔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1회 제공량 에스프레소 한 잔. 그러니까 모든 메뉴는 에스프레소 한 잔, 에스프레소 한 잔, 에스프레소 한 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카푸치노와 카페라떼 가장 큰 차이점은 우유 양의 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잔인 타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거품이 있는 거는 둘 다 거품이 있으니까 그냥 똑같이 만들면 그렇죠. 카푸치노, 카페라떼가 만들어집니다. 네네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거품 없는 카페라떼 만들 때만 아까 잠벽으로 부어라는 거죠. 그렇죠. 20번 다음 중 카푸치노 제작에서 흰색 모양이 작게 만들어지는 원인으로 가장 알맞은 것. 즉 카푸치노 만들었을 때 가운데 흰색이 모양이 작은 원이 형성됐다는 얘기죠. 1번 우유를 잔에 부을 때 너무 천천히 부었다. 2번 우유 거품이 너무 곱다. 3번 우유 거품을 부을 때 양이 적다. 4번 우유와 우유 거품이 잘 혼합되지 않았다. 네, 여기서 가장 정답은 바로 3번. 양이 적으니까 크게 만들 수가 그렇죠. 없겠죠. 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답이라면 여기서 정확한 정답은 우유를 부을 때 양이 적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많이 많이 부어줘야지만 내려가는 그렇죠. 양이 커. 그런데 거품이 커진 거죠. 원이. 쉽게 생각하면 우리 연못에다가 돌을 조그만 건 던질 때의 그 물보라와 크고 던질 때 물로 틀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막 그런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너무 적게 부어주면 그냥 내려가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동그라미가 작게 생깁니다. 예. 찌그만하게 생기겠죠. 네. 찌그만하게. 많이 보면 금직하게 생기겠죠. 작게 생기면 본인이 부을 때 너무 소심하게 붓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1번. 소심한 건 아니고 그냥 넘칠까 봐 겁이 나는 거니까 그걸 또 소심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취소입니다. 네. 21번. 다음 중 시럽이 없는 라떼 마키아토 제작 과정에서 가운데 커피층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을 가장 알맞죠. 아까 설명했던 문제죠. 그렇죠. 네. 시럽이 없을 때는 천천히 부어라는데 빨리 부었기 때문에 그렇죠. 섞여버리겠죠. 네. 그래서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네,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에서 포터필터의 물기를 제거하는 경우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포도필터에 커피가 밀착되지 않는다. 물기가 없기 때문에 추출이 느려진다. 3번 물기 제거형 행주가 많이 필요하다. 4번 작업시간이 길어진다. 22번 같은 것도 상당히 좀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물기가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는 저 방송에도 다 했지만 물기가 있으면 그 물기 때문에 추출이 그 커피가 물기를 먹었기 때문에 추출이 진행된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시잖아요. 맞죠. 대신에 또 반대쪽으로 가면 물기를 닦아버리면 이 스테인리스 이 필터에 바싹 말랐기 때문에 이제 바싹 말른 커피가 밀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추출이 빨라진다는 이런 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때요? 밀착되지 않는다. 맞죠? 그러면 당연히 물기를 제거하려면 행주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어때요? 이 닦아내는 작업 시간도 길어지겠죠. 그래서 답은 어때요? 물기가 없기 때문에 추출이 빨라진다가 마치 느려진다가 그렇죠. 아니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물기 때문에 접지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23번. 다음 중 카푸치노의 필수 재료가 아닌 것은 1번 우유, 2번 시나몬 가루, 3번 에스프레소, 4번 우유 거품. 네. 네. 카푸치노와 시나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김치찌개와 돼지고기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시나몬은 그냥 첨가해서 먹는 거지 카푸치노라는 이름을 타이틀과는 전혀 무관한 재료다. 네. 답은 2번 시나몬 가루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카푸치노와 카페레트 나누는 기준이 시나몬 가루 뿌린다 안 뿌린다를 그렇죠. 또 많이 아시죠. 그렇죠. 네. 이틀 전 시나몬 안 뿌려 먹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24번 다음 중 카페라떼 제작에서 크레마가 없어지는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우유를 잔에 부을 때 천천히 부었다. 2번 우유 거품이 너무 적다. 3번 우유를 10cm 높이에서 많이 부었다. 4번 우유와 우유 거품이 잘 혼합되지 않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메리카노 할 때도 좀 더 부드럽게 하려고 그 크레마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높이에서 먹을 빨리 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도 똑같이 그렇죠. 라떼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크레마 없어지는 이유는 높이에서 부으면 당연히 가속도 때문에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뽑은 잔하고 스팀피처의 이 높이를 그렇죠, 위한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네. 가속도 때문에 없어지겠죠. 그렇죠. 25번 다음 중 커피 음료에 우유가 필수적으로 첨가되지 않는 메뉴. 예, 1번 카페 오레, 2번 카페 비엔나, 3번 카페 라떼, 4번 카페 모카. 예, 비엔나는 커피, 에스프레소, 물, 크림만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26번 다음 중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재료의 수가 가장 적은 메뉴로 알맞은 것은 1번 카페 아메리카노, 2번 룽고, 3번 캐러멜 마키아토, 4번 카페 모카. 이거 뭐 다 아시겠죠? 그렇죠. 룽고 뭐 예.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27번 다음 중 메뉴의 명칭이 재료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메뉴로 알맞은 것은 1번 카페 라떼, 2번 라떼 마키아토, 3번 카푸치노, 4번 카페 마키아토. 이것도 앞쪽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답은 예. 카페 라떼. 예, 세 가지는 이제 모양에 대한 모양이 되는 거고. 네. 예. 28번 다음 중 에스프레소 위에 우유 거품으로 마크를 형성하는 메뉴로 알맞은 것은 1번 에스프레소 위에니까 에스프레소를 우리가 이태에서는 카페. 그렇죠. 그래서 마크. 그렇죠. 마키아토. 예. 그러니까 카페 마키아토가 되겠죠. 예. 요 메뉴는 주로 이제 배가 부를 때 먹는 메뉴예요. 배가 부른데 진한 건 먹고 싶은데 그렇죠. 좀 부담스러울 때 그렇죠. 바로 먹는 메뉴가 우유 거품만 띄워서 그렇죠. 카페 마키아토를 네. 즐기죠. 답은 4번입니다. 네. 29번 다음 중 전통적인 카페 모카 제작 과정에서 첨가되지 않는 재료를 알맞은 것은 1번 에스프레소, 2번 초콜릿, 3번 휘핑크림, 4번 우유. 아까도 말했죠. 그렇죠. 네.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나 유럽 가면 굉장히 실수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카페 모카는 에스프레소, 초콜릿, 우유만 들어가는데 그렇죠. 한국에서는 어때요? 크림까지 올려서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늘 이렇게 먹었던 사람은 어때요? 그렇죠. 왜 크림을 안 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으로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카페 모카는 크림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 가면 어때요? 저 크림을 띄워드릴까요? 빼드릴까요? 그렇죠, 그렇죠. 물어보는 이유도 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30번 다음 중 휘핑크림을 만들 경우 휘핑기에 휘핑크림을 담는 양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러니까 휘핑기에 이제 휘핑크림을 넣는 질소, 그렇죠. 질소 가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휘핑크림을 네. 휘핑기를 말하는 거죠. 네. 이것도 많이들 매장에서도 조금 착각하신 분들 계신데 1번 가드, 2번 2분의 1, 3번 3분의 1, 4번 3분의 2. 이것도 요즘은 그 휘핑가스가 문제가 됐죠. 네. 이번에 그죠 아주 그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전면 수입 중단이 됐는데 그렇다니.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릅니다. 어쨌나 여러분께서 또 풀릴 수 있으니까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휘핑기에 봄채에 크림을 담는 양은 아래에서 3분의 2까지 담습니다. 그래야 어떤 가스가 들어갔을 때
3분의 1 정도는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네.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가두시면 안 됩니다. 네. 31번 다음 중 에스프레소 위에 휘핑크림을 올린 메뉴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카페 쿠파냐, 2번 카페 비엔나, 3번 카페라떼, 4번 카페 모카. 쉽게 생각하면 비엔나는 카페 비엔나는 에스프레소에 물 넣고 크림 올린 거. 그렇죠. 네. 그 뭐 카페 꼼바는 에스프레소에 크림 올린 거. 콘 네. 올리다. 그렇죠. 그죠. 크림을 올리다 이런 네. 뜻이니까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32번 다음 중 카푸치노와 카페라떼의 가장 큰 차이점. 이거 저희 아까도 말했죠. 그렇죠. 우유의 네. 양의 차이다. 우유의 양의 차이다. 2번이 답입니다. 네. 거품의 양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네. 2번 네. 우유의 양입니다.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우유의 양의 차이라고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거품의 양. 거품의 양. 네. 거품의 양이라고. 네. 네. 거품의 양이라고 하시면 너무 많은데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라떼는 우유 거품이 적고 곱고 네. 카푸치노는 우유 거품이 많고 약간 거칠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품, 우유 거품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거품이 거칠면 맛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라떼 거품이나 마키아토 거품이나 카푸치노 거품은 거품의 품질은 같아야 된다. 그래야 맛있다. 그쵸. 단지 우유의 양이 네. 차이가 난다. 뭐 참고로 저희 그 매년 WSBC 커피연합회에서 하는 그 대회도 보면 라떼, 카페 라떼 그 아트 대회인 거잖아요. 그 룰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네. 좀 먼저 좀 해주시죠. 그때 그 룰 중에 하나가 카페 라떼인데 불구하고 우유 거품을 카푸치노인데. 아 카푸치노입니까? 네, 우리 카푸치노 대회인데요.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라떼 아트 대회가 아니었어요. 카푸치노 대회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희도 맛을 봅니다. 맛도 보죠. 네, 맛을 보기 네. 때문에 1대 2의 맛에 누가 거품이 더 많이 그림을 잘 그리냐 이것이 저희 대회 룰입니다. 또 뭐 세계 대회 같은 게 보면 카푸치노 만들 때 보면 거품량이 상당히 적어요. 거기는 라떼니까. 아, 그것도 라떼입니까? 그렇죠. 그건 라떼 아트만 보는 거지. 아, 라떼 아트 말고. 예. 네네. 예. 저희들은 카푸치노. 네. 저희는 카푸치노 네. 디자인 카푸치노죠. 아 디자인 카푸치노. 네. 그러니까 라떼 아트니까 라떼도 아트할 수 있고 그쵸, 카푸치노도 아트할 수 있잖아요. 왜 네. 라떼라는 우유로 만든 거니까. 그쵸. 그러나 저희들은 어때요? 카푸치노 베이스의 라떼 아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거품량은 아닙니다. 네. 33번. 네. 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메리카노 위에 휘핑크림을 올린 메뉴로 알맞은 것은 1번 카페오레, 2번 카페비엔나, 3번 카페라떼, 4번 카페모카. 네, 아까 앞에 그렇죠. 이제 우리가 설명했죠. 에스프레소 물, 그다음에 크림, 그렇죠. 예. 카페 비엔나. 예. 자 여기서 우리 비엔나에 가면 비엔나 커피 있다 없다. 이게 비엔나 50살 비엔인 거잖아요. 네. 네, 비엔나에 가면 비엔나 커피가 없답니다. 네. 이거는 바로 미국에서 붙여진 메뉴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말고 오스트리아에서는 네. 아인슈페너.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아인슈페너로 네. 많이 지금 쓰고 있죠. 어떻게 보면 비엔나와 아인슈페너는 동격의 메뉴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뭐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근데 옛날 분들은 비엔나로 많이 알고 요즘 사람들은 비엔나로 아이슈페너로 뜨고 있죠.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한 메뉴였고요. 다음에는 아이스 메뉴 하도록 하겠습니다.